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환길 긴뜨기 원형뜨기 기초 패턴이죠. 1단부터 10단까지 같이 올려봤었는데요. 자, 1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편 확인하시면은 여기까지 전부 다 뜨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길 긴뜨기 원형뜨기 10단까지 뜬이 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주 쉽게 예쁘고 아름다운 테이블 매트로 완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50g짜리 한탄을 가지고 요거를 떴는데요. 이제 실이 다 끝났죠. 오늘 완성하실 분들은 한 반탄을 정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요, 실을 연결할 때 매듭을 묶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방법을 쓰냐면은, 매듭을 묶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뜨실 때 코바늘에 걸릴 수도 있고, 편물에 티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매듭 부분이.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매듭을 묶지 않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뜨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훨씬 깔끔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듭 묶지 않고 실 연결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 10단까지 끝난 상태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한개 터주시고요. 사슬을 떠준 바로 첫 코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자,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단, 여기 짧은뜨기 한 개씩 전부 다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돌아주실 때는 똑같아요. 줄 감아 빼실 때. 자, 잘 끝까지 감아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줄 감아서 토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돌아와 주시면 돼요. 자, 줄을 왜잘 감아 빼야 할까요? 줄을 넉넉하게 잘 감아 빼지 않으면은 편물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다가 이제 실 연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실이 다 됐기 때문에 실 연결 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주세요. 짧은뜨기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실이 끝났습니다. 이제 매듭 묶지 않고 실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바늘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요 상태, 두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 새로운 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살짝 꼬리줄을 남겨주시고,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잘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통과, 두줄다 통과. 자, 짧은뜨기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꼬리줄들. 자, 얘네들, 자, 줄을 먼저 잡고, 자, 꼬리줄들은 같이 잡고 이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자, 다음 코 가볼게요. 자, 코바늘 다음 코에 넣어서. 자, 꼬리줄은 코바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같이 뜰 수가 있어요. 자,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줄다 통과. 자, 이렇게 하면은 매듭을 묶지 않고도 실을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바늘 넣어서 꼬리주름 코바늘 위로 올려주시고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줄다 통과. 자,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매듭이 코바늘에 걸릴 일도 없고 또 편물 위에 막 매듭 부위가 올라와서 보기 싫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항상 이 방법으로 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꼬리줄을 같이 잡고 뜨시면요, 나머지 삐쪽 나온 꼬리줄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한 코에너씩 끝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쭉 돌아와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코, 하나. 자, 마지막 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만약에 내 편물이 지금 하나짜리, 지금 짧은뜨기 뜬 부분이 너무 오그라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줄을 넉넉하게 감아 빼서 오그라들지 않도록 거기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마지막 코, 자, 요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빼뜨기 자리. 자, 여기가 기둥사슬 하나, 여기가 첫 코. 첫 코가 되겠죠? 첫코 자리에 그대로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 자, 첫코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사슬 4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옆에 코 하나,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자, 지금 우리가 뜬 부분 첫코 자리 옆에 하나,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한번 사슬 4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4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자, 사슬 4개. 자,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실 때는 지금 뜬 사슬과 편물을 같이 동시에 잡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세요. 자, 사슬 4개. 옆에 두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자, 사슬 4개.
두꺼 건너뛰고 짧은 뛰기. 자, 밑에를 왜 같이 잡고 뜨라고 하냐면요. 자, 그냥 뜨게 되면은 요 사슬과 요 사슬 사이가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뭐 하나가 늘어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 4개. 자, 여기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자, 이렇게 같이 잡고 짧은 뛰기. 자, 그래야지 여기가 좀 균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슬 4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자, 사슬 같이 잡고 편물이랑 같이 잡고. 자, 그래서 요 사슬이 좀 일정하게 나오도록. 사슬 4개. 자,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사슬 4개. 자,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자,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4개를 뜨고 나서도 이 상태 그대로 딱 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코 건너뛰고 짧은 뛰기. 자, 편물과 사슬을 같이 잡고 마무리.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뜨는 사슬들이 좀더 일정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두코 점프하고 짧은 뛰기. 하나, 둘, 셋, 넷. 두코 건너뛰고 짧은 뛰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자, 사슬을 쭉 떠서 끝에 쪽에 와 있어요. 사슬 4개. 하나, 2개 건너뛰고 짧은 뛰기. 사슬 4개. 2개 건너뛰고 짧은 뛰기. 자, 그리고 나서 사슬 1개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코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코 자리에 여기 보시면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밑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여기. 자, 줄을 걸어서 자, 앞에 쪽에서 두줄 통과 그대로 뒤로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짜잘하고 귀여운 사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코바늘 위치를 보시면은 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부분에, 그러니까 요 사슬 라인이죠? 중앙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단에서는 사슬을 4개 떴어요. 이번에는 사슬 5개씩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자, 여기. 자, 요 옆에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짧은 뛰기 하나. 자, 다시 한번.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옆에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 뛰기 하나. 자,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방금 뜬 사슬과 이전에 뜬 부분을 같이 잡고 짧은 뜨기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검지로 여기 고정하고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감아 빼고 자, 사슬 두줄 여기 같이 잡고 줄 걸어서 통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검지로 고정하고, 자, 공간에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자, 여기 두 줄, 방금 뜬 거, 이전에 뜬거 같이 잡고,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간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쭉다 끝까지 돌아와 주세요. 자, 거의 다 이제 두 번째 레이스단이죠. 두 번째 레이스단 마지막 쪽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시작 부분이죠. 레이스 두단돼 있죠. 여기가 마지막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까지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서 마지막 공간에 짧은뜨기.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 마무리, 처음 시작한, 자, 끝나면서 시작한 부위,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요 코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예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하신 다음에 줄 감아서, 자, 여기 첫코 자리, 하나, 둘, 세 번째 자리가 되겠죠? 여기 두줄다 걸어서, 자, 두줄다 통과해서,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자, 두줄 통과, 줄 걸어서, 나머지 두줄 통과.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공간에, 마지막 사슬 부위에, 자, 중앙에 위치해 있죠? 자, 여기 이제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첫 코 자리, 시작 자리 표시해 드릴게요. 자, 레이스 두단 했어요. 마지막 한단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떠주시는 거예요. 다섯 개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다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엄청 굵은 그 패브릭 실로 뜨게 되면은 러그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1편에서 요거 단수 늘리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러그 만드실 때는 얼마든지 원하는 크기까지 단수 올리실 수 있고, 마무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레이스 단도 뜨고 싶은 단까지만 뜨시면 됩니다. 네, 다섯 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저도 나중에, 한번 러그를 큰 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연결한 게 아니고 그냥 털실 자체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저는 이렇게 매듭 안 해요, 요즘에. 티나잖아요, 이렇게. 보기 흉하죠? 네, 다섯 개.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허허. 되게 애매한 부위에 지금 제가 매듭이 있네요. 사슬단인데. 이렇게 사슬단에 있는 매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휴. 안 풀리게 꽉 묶어주고. 하필이면 여기에 털실 매듭이 매듭 들어갔죠? 자, 가끔 우리 실 사용하다 보면은 공장 자체에서 매듭 중앙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이런 편물을 지금 뜨고, 레이스가 아니라 이런 걸 뜨고 있으면은 그냥 잘라서 아까처럼 매듭 없이 연결을 할 텐데, 지금 사슬 뜨는 부위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자, 레이스 지금 세 번째 단이죠? 한 바퀴 쭉다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 또와 있어요. 레이스 세 번째 단 마지막 부분 두 개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마지막 공간이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자, 그리고 시작했던 부분 표시가 되어 있죠.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주 걸어서, 자, 시작했던 부분. 자, 한길 긴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자, 두줄 통과. 줄 감아 빼고,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줄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자, 줄을 감아서 자, 옆에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줄 통과 두줄 통과 자, 총 10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공간 하나에 10개의 한길 긴뜨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슬을 5개씩 떴죠. 자, 사슬 한 개당 2코씩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 떠준 다음에 옆에 공간에다가 코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자, 다시 한번 줄을 감아서 옆에 공간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10개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 하실 때도 밑에 이렇게 잡고 뜨시면 훨씬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자, 10번째 한길 긴뜨기. 그리고 옆에 공간에다가 짧은 뜨기. 자,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10개, 그리고 짧은 뜨기 1개. 한길 긴뜨기 10개, 짧은 뜨기 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짧은 뜨기.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줄을 걸어서 자, 한길 긴뜨기 쫙 빼주세요. 자, 요거를 잘 지켜주셔야지 가지런하게 일자로 잘 나오겠습니다. 줄을 감아 뺐을 때도 쫙잘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에 공간에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돌아와서 자, 시작 한불까지 와주세요. 자, 쭉 돌아와서 지금 공간 2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눠서 마지막 공간에 짧은뛰기 하나. 자, 이제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줄을 빼시고 커팅 해주세요. 자, 그대로 당겨서 돗바늘에 연결해주세요. 자, 티가 안 나도록 예쁘게 마무리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돗바늘 너무 조그만 걸 가져왔네. 자, 돗바늘 사이즈 맞는 걸로 다시 가져왔어요. 자, 돗바늘 연결해서 자, 그대로 첫 코 여기 보이시죠? 사슬 두 개. 자, 뒤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V라인 사슬을 통과해 주세요. 그대로 살짝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작한 자, 돗바늘 줄이 나온 바로 이 부분으로 중앙으로 통과해서 자,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살짝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부위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려서 돗바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로 돗바늘로 자, 이제 통과 밑으로도 한번 통과. 밑으로 통과. 자, 이렇게 가서 이쪽에 숨기셔도 되고, 이 라인에 숨기셔도 돼요. 저는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슬 라인을 따라가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가시던 사슬 라인 뒤쪽을 따라서 내려가서 자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자, 묶음 처리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보통 그렇게 묶음 처리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테이블 매트로 쓰는데 잘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통과해주고 묶음 처리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끊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줄 남아있죠? 꼬리줄도 돗바늘 연결해서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통과 통과 하시면서 뒤쪽에서 아니면은 묶음 처리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묶음 처리 해주시면 더 안전하겠죠? 줄이 짧은 관계로 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다 감춰줬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간단한 한길긴뜨기, 원형뜨기
기초 패턴을 가지고서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테이블 매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이제 영상 1편하고 2편을 다 보신 분들은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뜬 거를 굵은 실로 뜨시게 되면은 커다란 러그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정도만한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만 단수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배운 거 레이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이즈든 자유자재로 또 만드실 수가 있고 원형 패턴에서 배우신 것처럼 어떻게 늘리는지도 아셨으니까 더 크게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센스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원형을 떠놓은 부분은 자, 여기까지 27cm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볼까요? 자, 끝에서 끝에 레이스까지 37cm.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7에 37. 저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집에 리빙룸 테이블에다 가운데다 깔아놓고 쓸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매트가 생겼네요. 저도 영상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쓰시고요. 오늘 기초 배운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성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제작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 안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영상의 전체적인 그 통계에서 이전에 거의 80%, 90% 이상이 제 영상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90% 이상의 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구독해주세요 이런 말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하고 있는데, 그 퍼센트가 92%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지금 거의, 70에서, 막쭉 떨어지다가, 이제 60몇 프로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도 멋진 거 많이 많이 만들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디아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해피 꼬셋. 안녕.